인천의 세 번째 확진자인 57세 남성이 작성한 일지가 처음 공개됐습니다. 첫 문장에는 다른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음 기록을 남깁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.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25일 전날까지 하루 일과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. 시간은 물론 이동 경로와 이동 수단까지 꼼꼼하게 적었습니다. 이 남성은 83세 노모와 함께 생활했는데 집에서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식기도 소독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 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면역력이 약한 노모에게 감염이 될까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킨 겁니다. 노모는 물론 접촉자 23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본인이 이제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그 본인 뭐 증상이라든가 자각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록해놓고 그다음에 뭐 체온된 거 기록해놓고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. 그 시민들한테 혹시라도 자기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자가격리 기간 동안 이 남성이 작성한 일지는 38쪽에 달합니다. 역학조사 당시에도 남성이 작성한 일지 때문에 신속하게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. 코로나19 예방 확산을 막기 위한 모범 사례로 꼽히는 이유입니다.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.